섭씨 45도의 살인적인 더위를 뚫고 굽이굽이 산줄기를 돌아 내가 도착한 곳은 플린더스 산맥. 나머지 아웃백의 결정판이라 불리는 곳이다. 차에서 내린 전문 가이드가 가리키는 곳은 수억만 년 전의 바다 생물체 화석. These fossils are from 530 million years ago. They are what is called archaeocyatha, and they are sponge or coral-like formations, and they're shaped very similar to this bottle. They were this way in the sand. Why you have big circles and small circles? If you were to cut the bottle through here, small circle. Cut it through here, big circle. Depends where they were in the sand. 호주 대륙에 모래가 퇴적될 때 파묻힌 생물체들이다. 해양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는 것은 이곳이 바다였음을 말해준다. 고대 육상 동물의 화석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것은 연충이다. 모래 속에 퇴적됐다 각인된 것인데 땅속 동물이지만 당시엔 천적이 없어서 땅 위를 기어다녔다고 한다. 내가 탄 차가 산맥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나는 영겁의 시간을 뛰어넘는 거다. 지형상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해빙기에서 빙하기, 그리고 중생대와 고생대로 이어지는 오래된 지형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람이 발을 들이기 훨씬 이전부터 야생 동물들의 주무대였던 아웃백. 낯선 일을 경계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터. 인간의 도로를 인정하지 않고 무심히 자기 길을 가는 에뮤. 아웃백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동물들이다.